그래갖고 남들 안 보이는 데서 야 한번 만져볼까 막 이러는데 저 이스벌레 팬들은 이제 쟤는 노래방 따가면 무조건 호텔로 먼저 데리고 가 스타일이야. 뭔 노래방이고 나발이고 일단 가서 몸 풀고 가자고 그런 스타일이네. 그렇지. 자 그러면은 꽃마차 이거 한번 보고 자 먹고는 얘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꽃마차 뮤직. 아버지 물박 싹 가져버렸어요. 우리 형님들도 물박 가진 형님 박수 한번 쳐보시오. 얼른 쳐. 다 알고 있어. 언덕방에 하면은 다 까지지. 했구나. 그래. 이야. 힘이 좋긴 좋다. 완전히 자연산이야 자연산. 그렇지. 그러면은 참가 한 곡도 하고 생각하고 그래도 솔직한 심정으로 요즘은 막 애인들이 많이 있잖아. 요즘은 애인 없으면 육급 장애인이요. 그래 안 그래? 에이? 너그 다 가구요? 에이? 아 남편은 있고 애인들이 없다고 하기서 너그 얼굴들에는 안 붙겠다. 아니 그지 나도 입맛이 안 맞은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오직하거냐. 솔직한 심적으로 그러고 나 진짜 내가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인기가 많다고 볼게. 서울 여자 하나 있고 대전에도 하나 있어 내 애인. 그리고 충청도에 저 밑에 경상도에 하나 있고 전라도에 하나 있고 내가 이제 유득이 없는 데가 제주도만 없어라. 응? 아 제주도 가서 애인 하나 만들라고. 근데 나는 이상하게라 왜 나는 이렇게 여복이 없니? 여자들 막 다 틀립니다. 세상에 서울에 팬네 꼭 출두 맛도 안 줘. 허무한데요.
어머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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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하다가 나중에 돼요, 돼요, 돼요. 그 서울의 주특기 코맹맹 소리 돼요, 돼요, 돼요. 이래. 근데 충청도, 이야, 여자 진짜 끝내버려. 선상님이 달라가면 죽은 죽으시오. 선상님 입맛에 맞을란가 모르고시오. 없는 것 달란가 있는 것 뿌지 알고 위치도 알고 있잖요. 돕고 나서 딴 얘기 하지 말아요, 선상님. 이건 충청도. 근데, 뭐, 전라도 여자들이 뭐 성질이 더럽다고? 뭐, 나가. 진짜 전국 팔도다면 경상도 가인애들 같이 나 성격 그방가 처음 봐버렸어. 경상도 가인 우리 그 남자들이라 혹시 애인 꼬시고 싶으면 경상도 가시되 꼬시죠. 그냥 부 말도 안 해라. 딱 선 보자마자 오빠 됐나 됐다 짝 끝. 그러고 발로. 근데 아니다. 예? 아니요? 그럼 경상도에서 왔는가? 아 저런 목소리를 갖고는 신랑 여러 잡으면 빌겠어요. 그리고 전라도 누나들 진짜 인간적으로 앉아 계신 우리 혹시라도 전라도 누나들 있을지도 모르는데 솔직하니 남자가 뭔 죄가 있어. 세상에 그렇게 급을 줘볼까. 전라도 누나들이랑 남자 새끼가 다 씻고 나온 데랑 세상에 침대 척 퍼져갖고 너 희발랑 나오는 흥분 안 시키면 난 껍다가 해 벗겨볼라. 그게 전라도 누나들. 그러니까 섰다가도 뒤지고 섰다가도 뒤지고. 에이? 전라도라매. 근데 솔직한 심정으로 진짜 다 내 입맛이 아니고 내 입맛은 여기 있어요. 내가 전본지 찍어놨어. 저 누님한테 내가 에이? 그럼 그 여장신 마음이 확 때려버렸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열장시 했지.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예전에는 하, 진짜 누님이 하, 이런 애들은 진짜 애인이 있단 말이야. 근데 누나들은 애인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있어? 있어라. 하기사 뭐 늙은 소가 염물마다 갚대요. 그렇지 그렇지. 어디다 묵은지도 괜찮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 가위로 비교하면 다 틀려. 20대는 생밤이요. 까기 힘들어. 잘못 까봐 콕콕 쑤셔. 20대 까나보시오. 얼마나 먹을 것 많어. 그냥 먹어도 맛있고 남들이 먹다가 흘린 것도 쓰면 더 맛있어. 이거는 20대. 이제 30대. 30대는 수박이요. 수박 칼만 딱 대면 쫙 벌어지네. 아니 벌려갖고 물도 많아. 누가 먹어도 표시도 안 나. 이거는 30대. 40대 성육 스스로 벌어져. 살짝 스치면 완전 쏟아져. 그게 40대. 이제 50대. 50대 너희들 꽃감. 그거 한번 생각나잖아. 한번 생각나잖아. 그 맛도 감지만 나다 갑니다. 쫄깃쫄깃하니 곰팡이도 탁대 낑기다가 꼭 백여시들이 있고 그런 것만 골라먹는 놈들도 있어요. 그래서 50대는 꽃감. 이제 60대. 60대는 썩을 무. 무화과. 누님 무화과 익으면 어때? 썩어버리잖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애, 누님들 좋아하는 노래 한 곡도 하고 부르자는 옵니다. 이 테마 한번 착 가드릴게. 인간적으로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나는 우리 누나들이나 우리 형님도 보면 정말 부럽소요. 나 진짜 내가 솔직히 또 내일까지 공연하고 또 쫙 우리나라 끝하니까 기 내려간단 말이요. 내가 가기 싫어갖고 나 진짜 오늘 저녁에는 이 근방에 가까운 이렇게 빈집 있으면 하나 얻어보려고. 빈집 있어? 빈집 많어? 제주도까지 쫓아가라고? 돈이 그렇게 많소? 근데 그러면은 야, 내일 오는 팬이 또 하나 있어. 그 성남에 저 강명수한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도 돈 그 노래한다는 누나인데 나한테 살자고 자꾸 꼬시더라고. 갖고 너 한 40억이면 사겠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했는 누님은 50억 있는가? 있어? 50억? 녹수야 나 안 보이면 재현이한테 간 줄 알아? 이? 가버려? 근데 미안해요 누님. 내 마음은 굴러가다 내 몸뚱아리는 그
저도 못 먹었어요. 아, 절대 재져갖고 자 그래 너미로 하룻밤 탁 한번 할까? 그래도 이 노래도 좀 어떤 놈이 불림에 따라서 같은 노래도 맛이 있고 없고 그래라. 그게 안 거요. 그리고 나는 강진기 새끼 노래 별로 안 좋아하네. 나는 하다 지쳤단 게 땡벌. 아까 하다 지쳤단 게 땡벌. 건강하다 지쳤어요 땡. 나는 너무 싫어. 나는 진짜 인간적으로 남진이 형 노래가 좋소. 누나 나는 가만히 있어. 더 내가 불러올게. 그렇지. 자 그런 의미로 하룻밤 푹 요거 한번 사랑 한번 잡아놓고 이제 못 도망가게. 그 대신에 이 노래도 클라이막스가 있어. 뭔만 적었지. 예, 뭐는 하룻밤 푹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클라이막스 이 대목이 나오거든. 그러면 나 혼자 하면 재미가 없으니 같이 한번 해봐. 클라이막스 때 한번 해본다. 시몬 캐스는 누나 클라이막스 때 한번 너 가만히 있어. 태가 바로 잡을게. 우리 스물 하다가도 잡다가 뒤져보겠네. 좀 부드럽게 좀 잡아. 그만 누나가 일단 하나 둘 셋. 무슨 세파트 연애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이제 우리 누나가 한번 해볼까? 해봐. 하나 둘 셋. 두둥이 띠까지 하고 주박이 생겼다. 여자는 입술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으라. 이 누나같이 웅 입술이 탁 물을 가지고 아랫 입술이 밑으로 말았잖아. 이런 누나들이 일명 새꼬리요. 밥만 되면은 그 신랑도 홍콩 보내 스타일. 그리고 이렇게 봐봐. 이쪽 봐봐. 여기 입술이 생기다 말없잖아. 아랫 입술은 쬐까랗게 까졌다가 빈 입술은 조금은 하잖아. 이런 눈이 저녁에 사랑을 할 때는 묵석이요. 매양 옥에서 열나게 땀 찍찍 그리고 우시자 우시자 하고 있는데 누님은 완전 그런 스타일. 딱 보니까 완전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하룻밤 푹 이거 한가 동시에 클라이머스 때 이럴 때 같이 한 번씩 해줘. 뭐 찬다 뭐 진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명분만 잡았지라. 그러면은 자 하룻밤 푹 한번 찾아보러 뮤직 큐. 하룻밤 푹 차려 경기. 그렇지. 이 노래도 춤하고 맞아야 돼. 그렇지.
세 명은 좆도 아니라니. 얼마나 기다렸을까. 다시 한 번, 하나, 아! 이 스부랑 무슨 소장났냐? 아니 음악 나올 때는 아아 아 이랬더니 음악 안 나오니까는 무슨 상같이 만들어 올렸어요. 무슨 대성통곡가요? 잘했어 잘했어. 그래도 딱 누님이 내 입맛이요. 하이고 하이고 그렇지. 그래 자 그런 의미로 여기 이 새끼가 이제 부르자는 옵니다. 누가 한번 가까라 괜찮아 박수 한번 쳐주셔요 인간적으로. 그렇지. 나 이거 딱 부르자는 옵니다. 이 공연이 조금 슬프단 말이요. 이거 하고 바로 나는 좆도 아니요. 나는 좀 지루할까봐 이제 나오신 우리 누나는 내가 진짜 저 누나 10년만 젊었어도 그때 안 보니 데리고 와서 한번 조져보거든요. 진짜 너무 아깝어요. 그냥 10년 전에 다 젊어갖고 이렇게 떠불었으면 주현미 뭐 스브라카 뭐는 뭐 뭐 누구? 뭐 장용조, 김용 그는 또 아니었는데 뭐 다 환장하겠네 진짜 내가 아니 저런 인물이고 이제서 이제 세상에 있는 눈을 떠갖고 태가지를 다 돌려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라 더 늦기 전에 올 적인데 안 보니 데리고 와서 조져보려고라 괜찮아겠지라 응? 뭐 어차피 응? 살짝만 조져주라고 세상에 저하고 할 때는 동동 구름을 이렇게 뿜뿜 치라거든지 우리 누님한테 하면 조금 살짝만 에라이 지미 카트 조지 부시 십슐레이죠. 그렇지.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음악 하나만 쫙 깔아주라. 그렇지. 전번에 보니까는 밑에 내려가니까 그걸 낮바닥에 완전히 아프리카 껌둥이를 보여도 막 근데 녹수가 왜 이 무대를 받고 안 들어가고 했더니 여기서 있을 때는 녹수 그렇게 이뻐 보입니다 화면에서도. 근데 이상하게 나가 여기 내려갔다 하면은 낮바닥에 껌해갖고 무슨 완전히 아프리카 껌둥이 같아갖고 그래서 나 분위기를 이쪽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왜냐면 중심이 이쪽 잘 보여? 그죠? 잘 보여? 응? 그리고 저기 저 대표님 그 다음 주에는 저 시발로 의자를 다 없애보시오. 땅바닥에 그냥 대충 까고 앉으라고라. 뭔가 해가지고 그래야 뭐 치마 입고 뭐 반스도 한 번씩 보이고 그러지. 안고요. 그래야 공연자들이 눈꼴 뭐 힐링이 느낀단 말이오. 눈이 그지라니.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 이제는 가래를 좀 엄아주시오. 너무 자주 보니까 좀 질리오. 암만 그 편하게 벌리고 쓰다 해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 벌리고 써보니까 여기가 뻘떡기한 말이 있어갖고 이 새끼가 나오려면 머리 복잡하거든. 그래서 좀 적당히 좀 벌려준 맛이 있어. 에? 뭐이라? 저 제주도에서 안 사고 이제 씨부랑 한 마리도 좀 못 본디 저 환장하네. 그렇지. 음악 하나만 줘봐. 응. 그렇지. 오늘은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누가 답을 표현을 못해서 어머니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설찬이 죄송스럽소. 사실이라 내가 이번에 어미 산소 한번 찾아뵈려 했는데 그이 지금 여기 나이다 두고 있는 며느리단 말이오. 이 뜯어먹은 여인 주머니가고 돈 벌자 할게라. 거기서 돈 번 게 아니고 전번주에 여기서 번 놈 다 탈렸어. 어머님이 항상 그랬잖니. 아야 미친년아 배워라. 배우면 절대 남아 안 된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셔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딱딱 행복도 사드리고 어머니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꼭 보강시켜 드릴게요. 어머니 지금 낳자마자 깔고 뭉겨불지 못하는 날 만들어갖고 이렇게 26년 동안 전국 팔돌 다니면서 조빙 가게 만들었어. 못다 내가 우리 엄마만 보면 내가 원망스러워 죽었어라. 세상에 그래도 이렇게 자식이 엄니한테 이렇게 게임 공들여서 비는데 엄니 아야가 여단 낳주라. 너도 없이 사냐? 엄마의 얘가 엄마 셋째 며느리요. 어차요.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깡통 좀 바꿔줘. 제 선물 갖다 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항상 하시듯이 잘 되시고 말씀 모셔 대표님 건강하시고 올 2019년 때는 모든 일이 망상통으로 잘 되라고 여기 있는 이 새끼가 아야 그 방울소맹 빼버려라 그냥 이 건물이 기가 세다 아야 그걸 흔들으면 나 김님 돌아버리면 내가 무당할 일이 있냐 여기서 안 그래요? 그냥 그리고 이것은 있잖요 솔직한 심지어 그분들은 직업사 어쩔 수 없이 나는데 그냥 연극 있게 제가 귀엽게 그냥 재미나게 봐주시게 진짜 난 무당은 아니요 뭔만 자겠지라 왜냐면 나는 공부는 하긴 했어요 법사 공부 계룡사 명성 국당 가갖고 거기서 한 3개월 내가 이거 연습했어 그냥 써먹으려고 근데 그쪽 그 스님이랑 아따 신발놈도 끼가 있다 왜 급이다 그러고 자그저 꽁대기 올라가면 조용한 데 있답니다 거기서 한 일주일만 연습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 5일 동안 잘 때렸어요 5일 동안 때린 거 한번 보여드릴까? 보시오 박수 한번 쳐봐 여기서 경의해보면은 내가 진짜 법산자지 그리고 솔직히 이거 때렸더니 야 그게 한 3일째까지는 몰랐단 말이야 근데 4일 딱 때리니까 세상에 그때부터 그 시간 다시 떠올립니다 5일째 때리니까 세상에 한참 때리고 있으니까 경이 한장 넘어가는 것이 그래서 그 좀 끼가 없나 봐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래 대충 떼고요 박수 한번 쳐주고 어떤 칩으로? 어떤 칩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띠어놓고 부자를 읍니다. 노래 하나 한번 진하게 때리고 한번 하게. 그거 낚었지라?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하실. 우리 형님, 그리고 여기 아까쯤에 이거 내가 물돌아있는데 어때? 씨발남이 진짜 술 갖다 놨대다가. 죽겠네. 세상에. 그나마 흘렀어요. 이거 어느 분위기 좋았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저 해남 딱 대흥사에서 공연했단 말이요. 근데 거기가 좀 가을에 좀 추워라. 왔다 갔다 왔어. 좀 가기가 좀 멀리 떨어졌고 있어. 근데 쇼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가서 물 좀 이렇게 써주나 좀 물이나 좀 떠오라 했더니 저 뜯어먹었니 세상에 설거지통 가보라 하수구 물 떠왔어. 그래가지고 고농하고 쇼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라 찢어지게 그 새끼도 저 엄마한테 부르했는가 내가 한참 막 두드고 있으니까 큰절 딱 한절을 락 세상에 많았잖아 딱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목마르다고 쇠도 한 잔만 주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 술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오 그런데 이 새끼 지금 진짜 그게 술인 줄 알고라 고농 원샷 딱 때립니다 이야 그리고 가서 크 맛있다고 입 딱 나 기절할 뻔했지 병 쳐다봤더니 세상에 바쁠 때 기가라 완전히 브루스 치고 있습니다 브루스 한잔 먹었어 자 그런 의미로 부르자는 옵니다 이거 한번 할게요 어머니 차는 나오지 마라 확 태가져 돌려 차불랄게 나는 진짜 녹수전 나 솔직한 심지어 녹수전 뜯어먹으니 그 난이었습니다 얘기 안 왔어 독수가 물 안 자요. 전번주에, 저 작년에, 작년이제라 전화가고 아야, 주야, 왜 누나? 네 겨울에 나하고 공연할래? 내가 좀 스케줄이 바쁜데라. 네 안 하면 누나 죽는데. 왜 그랬다니? 네하고 공연해야겠다. 나 시간 없어라. 그랬더니. 네 안 하면 내 죽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리려고 왔어. 박수 한번 쳐주시오. 그래더라 세상에 누나밖에 없어야 뭐 나만 거지가 나만 있겠어 그래 안 그래 응? 전국 팔도 각설도 겁나단 말이야 400개 일로 내가 뽑힌 놈이야 응? 그렇지
그래, 아니, 그리고 공연하다가 실증 나면 얘기하시오. 이? 이? 뭐, 실증 나면 얘기해. 나 싹 잘라고 남아있을라게. 응? 우면 되겠지라. 응, 뭐, 남자인 내가 있는 게 혼났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누나들도 간간히 커 보이나 하시 보니까 좋잖아. 그리고 내일까지는 이렇게 콘돔 차고, 다음 주에는 이제 도끼 맞아보려고. 그거 낫겠지라. 이제 미친년 분장해갖고 여기서 뭐 홀랑홀랑 뛰다 일랄게. 그, 이? 왜냐면은 이렇게 놀러 오셨는데, 그냥 팍! 한 방도 내려가고 무고하게 3일 동안 나와 지금까지 놀다 가게고로 아주 파다고 뛰다 있게. 자, 그런 의미로 불난을 웁니다. 이거 한번 착할라요. 어머님, 차라리 이 자식을 낳자마자 깔고 옮겨버리지. 못하러 날 만들어갖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 웃음을 이렇게 털어야 쓴단 말입니까, 어머니? 오이고, 차라리, 차라리.
돌아와도 돌아와도 싫어. 이 새끼는 하자 갈 때는 안 하고 있으니까 꼭 어디 가서 꼭 시켜 꼭 불초한 이 자식을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아직도 그 집에 살아? 자, 이대목에서 노래 하나만 깔끔하게 한번 할까? 누나를 위해서. 누나 너는 가만히 있어. 다음 손발이 터지도록 피땀을 엎드려. 너는 느낀 거 없냐? 없어? 신발로 카메라로 어떻게 초월 손 회장님 손발이 다 와다. 나도 적은 등치가 아닌데 무지하게 커요. 와다 세상에 저러고 큰형한테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다. 아직도 그 집에 살아. 멋있다. 이상하게 녹수하고 하고 누나가 할 때는 그렇게 큰 거에 나오더니 이거라고 내가 하면은 이상하게 숫자가 엎드려. 누나 서비스를 한번 만져볼란가? 못한다. 젊은이들한테 만지려면 저는 후타북 같아갖고 누나는 젊은이 복 받을 게 하고 밑으로 한번 그래 그래. 아이고 큰 놈 많이 한두 개 나온 것보다 조그만한 게 줄줄이 나온 게 낫지. 그럼 그럼 그렇지. 그럼 그러면은 야 야 단 이건 그 복장 한번 쳐. 그러고 요거 저기 막내야 요거 좀 쳐주고 에이? 지금부터 이제 우리 오리지널 우리 이 각설이 난장식으로 한번 할 거이라. 난장식으로. 그렇지. 이제 뭐 신내고 나발이고 난장이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무대 공연은 왠지 모르게 좀 우리 공연자들이 좀 수축해진단 말이야. 요거 꼭 가슴 우왕 한번 열어보게. 근데 혹시 닫다 보면 다 5-4씩 벗어도 괜찮으라. 하나씩 벗어줘. 그러면 내가 지금은 싹 치우고 그래 차쳐. 어 치고 이게 아까 집에 아 여팔하고 여도 안 팔았어? 어? 야 여도 안 팔았냐?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 있잖냐 즐거운 주말에 누가 이 그 여팔 역각 갖고 그 절대 오늘 신 여러분들께 절대 역각 받지 마라. 알았어? 절대 역각 주지 마세요. 박수 한번 쳐줘. 절대 역각 안 받아. 역각 받으면은 짐이 같은 조지 부시 10초 내에 자 내볼랄게. 뭔만 아버지라 절대 역각을 안 받는데 우리 막내 택배비만 주시오. 네, 그 대신에 우리는 2019년도에는 가격이 올라갔어라. 아따 조만간 그 응? 금방 그 우리 저 북한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겹쳐붙는지 그래도 안 그래요. 응? 글라스고도 아니고 이런 좋은 시상에 어떻게 남들 다 버스 타고 다니냐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거지라고 어떻게 맨날 버스 타고 다니고서 비행기 타라고라. 오늘 이 순간부터 역값 절대 작년까지만 3천원 받았지. 절대 3천원 안 받았어. 응? 오늘부터 만원. 얼마? 에이, 그렇지. 이제 뭐, 먹으라 먹고 말라 말고. 완전히 배짱. 그 대신에, 이, 그, 하나씩 싹 남겨드려. 그렇지. 그리고, 솔직히, 만 원이면 너무 아껴라. 우리 저 막내 용돈 하라고 3,000원씩. 응? 이, 엿도 3,000원. 그리고 만 원씩 사면은, 가슴 한 번씩 만져보고, 2만 원씩 사면은 밑에 털지가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소위, 고복고 소위 추우면 좀 털지가 없다가 간단하게 여놓고, 예. 그리고 이제 엿도 3,000원. 혹시라도, 어느 같은 날 우리 집구석 안 가고 여기서 놀라면 한잔 하고 싶으면 해라. 소주도 3,000원, 맥주도 3,000원이야. 그만 약했잖아. 그리고 그 전번주에 같이 탕수육 시켜놓고 어떤 털 빠진 돼지가 한잔 먹었어. 무슨 탕 빠졌는가. 질질 흘려놓고 우메우메 녹수 그거 쌔바닥으로 닦으라고 뒤져보자니까. 그러니까 안주는 되도록이면 그 찐들뿐이면 탕수육을 시키지 말고 차라리 에이? 벌써 시켰어? 탕수육은 신벌로 뭐 전화번호 없애면 돼야지. 환자 그거 우리 공연 끝나고 2시간 40분 동안 밀대질 해야 돼요.
환장하겠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출출하고 그러면이라 저기 안에 저쪽에 가면은 준비 다 해놨어라. 세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그리고 저 이제 가부들 위해서 호래비들도 좀 준비해놨어. 우리 호래비들 있잖아. 형님들 위해서 가부들도 준비해놓고 우리는 이제 좋은 점이 이것저것 안 따지고 어? 뭔 말인지 알겠지? 기분 좋으면은 저쪽 가면 불 꺼주는 게 좋고 레이단 말이야. 어떻게 멀쩡하게 얼굴 쳐다보고 어떻게 잉크하겠는가? 누나 그래 안 그래? 맞지라. 그래서 누나는 이제 이렇게 고개 돌리고 있으면은 어떤 놈이 다 지나갈 거야. 그렇지. 그래갖고 우리 공연자가 줬어. 자 그런 의미로 장가 한 곡 진하게. 그러면 제 노래 부사랑 한번 할거라. 박수 한번 쳐봐. 그렇지. 그리고 가서 바로 여기 이름이 잠시 물러났다가 바로 또 여러분들의 영원한 우리 눈이 제가 왠지 모르게 막 사랑하고 싶은 누님이 나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절도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 심심할까봐 그냥 예명 삐끼로 삐끼로 그러고 이제 오리지널 프로 이제 완전히 우리 인생 그 다음에 정리나 죽지 말지. 그리고 또 한 곡도 나왔습니다. 버들버들하게 한국 블루스. 지금 타이틀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찌르고 있어. 이제 올해 신곡 하나 더 나오면은 아마 우리 보기 힘들 거야. TV에서나 볼 수가 있을 거야. 우리가 정말 40년 정말 이렇게 떠불었어도 정말 그 엄청 고생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고정의 누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고속도로에 정말 고속도로의 여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너무 좀 기업, 큰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이 너무 알력으로 요걸 많이 써갖고 다른 가수들이 많이 떴는데 누나는 스폰서를 잘못 나갖고 조금 고생하다가 이제 스폰서 만나갖고라 한 조만간 올 2019년도 12월 달에 아마 우리 노래가 뭐야 노래 대상 그거에서 아마 큰 돈 하나 받을 것 같아. 박수 한번 주시죠.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이해란 그 누나 봐봐. 처음에 60세에 저세상에서 나고 듣고 간다면 그다가 조금 나갔다가 다시 쏙 들어갔잖아. 잠보다면 간수고 들어갔더만. 그래 너무 순간적으로 떠보면 연기가 식어. 찐득하게 단계 딱 걸치면은 그때부터는 영원한 기억속에 남을 수 있는 가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국적으로 싹 인생 모르는 사람 없어. 인생 그러면은 아예 고려의 뭐 어떤 가수도 없는데 뭔 군사랑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인생 한번 해볼까? 네? 한번 해볼까? 근데 뭐 잘하는 못하는 따지지 말고 네? 솔직히 내가 저 인생 저 누나보다 잘하면 내가 뭐 거지 하겠는가? 나도 가수하지. 그래 안 그래?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전국 가수들 중에 남자들 중에 나 노래는 내가 제일 못해요. 제일 못해. 근데 잘해. 주둥 아래는 조금 자신이 있어야. 그러면 인생 한번 해보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아야 인생이 맞춰갖고 디스코로 인생이 맞춰갖고 한번 때려주라. 차렷 어르신도 모르시고 접하치고 경기 사이사이
왔다 왔다 이거 잘 먹을라잉.